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강의는 동형모의고사 2회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동형모의고사 형태처럼 구성되어 있지만, 동형모의고사보다는 최종 120선, 나올 만한 문제를 120문제를 뽑아서 최종 정리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문제를 보죠. 2회 1번입니다.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법원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편이고요. 어렵진 않습니다. 1번.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 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왜 그러냐면, 2번이 답, 새들인데,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하죠. 따라서 민법의 법원은 법률, 관습법, 조리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 규칙도 포함하고요. 따라서 그냥 명령이니까 법원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긴급 명령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되겠죠. 3번.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민사에 관한 것이더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수 없다. X죠. 이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마 다 껌일 것 같아요. 답은 3번이죠. 우리 헌법은 국제법규나 국제관습법도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헌법에 규정을 두고 있어요. 따라서 국제법규도 만약에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법률로서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따라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관습법원이죠. 자, 법은 재판을 함에 있어서 판사가 모두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관습법이든 법이든 원칙적으로 주장, 입증하지 않아도 판사가 직권으로 적용해 주거든요. 따라서 당사자의 주장 증명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5번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관습법이 그 적용 시점에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경우 그 관습법 효력이 부정된다. 맞는 질문이고, 뭐 예를 들면 과거에 종중의 구성원은, 문중의 구성원은 동일한 성씨를 가진 남자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것이 관습법이었다라 볼수 있죠. 근데 최근에는 남녀 평등에 반하기 때문에 현재는 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고요. 따라서 종중의 구성원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포함되게 되는 것이 그러한 예가 아닌가 싶어요. 답은 3번입니다. 2번입니다. 사정 변경 원칙이 반영된 규정이죠. 사정 변경 원칙이라는 게 뭔가요? 주의, 사정이 변경됐을 때그 법률의 효과를 변경시키거나 무효화시키는 걸 우리가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차임 증감 청구권이 답이죠. 차임 증감 청구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경제 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해서 차임이 현실적이지 않다면 기존의 계약과 달리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사정 변경 원칙이 반영된 규정인 거죠. 나머지 것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3번. 성년 후견 게시와 관련한 내용 중,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걸 찾네요. 자, 1번은 개념입니다. 성년 후견 게시 심판은 누구에게 하느냐?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죠. 만약에 부족한 사람은 한정 후견 개시 선고를 하게 되고요. 결여된 사람은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하는 거죠. 2번,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 후견 개시 심판한다. X입니다. 직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청구권자의 청구가 필요한 거죠. 기억을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판사가 출근하는 길에 약간 부족한 분이 있길래, 저 같이 가시죠. 해가지고 데려다가 그분을 심리해가지고 바로 성년 후기 개시 심판할 수는 없는 거죠. 청구권자의 청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2번이 X고, 2번이 뭐가 되는 거죠? 답이 되는 거죠. 3번. 한정 후견 개시 심판과 성년 후기 개시 심판 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자, 우리가 미성년자든 피한정 후견인이든 피성년 후견인이든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요 생각해 볼게 있어요. 자, 피성년후견인은 일단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한 법률행위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든 없든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고요. 다만 5번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이 정해준 행위에 대해서는 뭐할수 없는 거죠? 취소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일단은 취소하고 예외적으로 법원이 정해준 행위는 뭐할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분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라면 일용품 등을 구입하는 행위도 취소할 수 없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4번입니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이죠. 법원의 허가 없이도 유효하게 할수 있는 행위입니다. 자, 이건 우리가 민법 118조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전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행위 할수 없고요. 또 성질이 변하는 이용계량행위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처분행위를 하거나 성질이 변하는 이용계량행위를 하려면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1번이 답입니다. 부재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재자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넓은 의미에서 뭐가 되냐면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할수 없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 비과세는 부재자 소유 건물의 지붕 수선. 이건 뭐죠? 보존행위죠. 할 수가 있고. 3번. 부재자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보존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보전 등기. 이것도 보존행위니까 할 수가 있겠죠. 4번. 부재자가 가진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도 채권을 소멸하지 않게 보존하는 행위니까 할 수가 있고요. 5번. 부재자가 한이에요. 그러니까 부재자가 이미 한 겁니다. 한 것을 했는데 뭐냐면 무이자 금전대여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자부로 바꾸는 거라면 계량행위로서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부재자 재산을 예금을 인출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빌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성질이 변하는 이용행위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부재자가 빌려준 돈을 새롭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무이자인데 이자금으로 바꾸는 것은 계량행위로서 할수 있다는 것이 우리 통솔적 견해임을 잊지 마시고요. 답은 1번이 되네요. 5번입니다. 태아의 권리 능력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을 모두 보는 거죠. 일단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몇 가지에 대해서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데 일단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을 해요. 따라서 기억, 직계 존속의 생명침해에 대한 태아의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일정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기억은 할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태아는 유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2번 유언의 효력 발생 시에 태아로서 포태된 경우에는 유증을 받을 수 있다. 니은번도 맞는 거죠. 자, D급번인데 조심하셔야 되는데 태아는 인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아버지가 이 엄마 뱃속에 있는 그 태아를 내 자식이다라고 인지하는 것은 가능한데 태아가 적극적으로 인지를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태아의 인지 청구권이 인정된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사인 증여거든요. 계약입니다. 따라서 증여가 이루어지려면 계약이니까 승낙이 필요하고요. 물론 태아 스스로 승낙을 할 수가 없으니까 태아에게 법정 대리인이 존재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 판례는 태아의 법정 대리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증은 받을 수 있지만 태아는 사인 증여는 받을 수 없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1번 사인 증여의 경우에도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결과 판례 견해이다. X가 되는 거죠. 자, 미음번입니다. 자, 태아의 권리 능력의 시기에 대해서 정지 조건설과 해제 조건설의 대립이 있어요. 일단 우리 판례가 취하고 있는 것은 정지 조건설이고
학자분들이 취하는 것은 해제 조건설이거든요. 어떤 얘기냐? 자, 우리 판례가 취하는 정지 조건설은 태아 상태에서는 권리 능력이 없지만 출생을 해야 비로소 소급해서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거다. 이게 정지 조건설이고요. 해제 조건설은 태아 상태에서도 이미 권리 능력이 있지만 이 아이가 출생하지 못하면, 사산하게 되면 있던 권리 능력이 소멸되어 버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해제 조건설이거든요. 그러면 정지 조건설은 출생을 해야 비로소 권리 능력이 이자되고, 해제 조건설도 사산하게 되면, 출생하지 않으면 권리 능력이 없어진다는 말은 해제 조건설도 결국은 출생을 해야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는 점에서는 두 가지 학설이 공통점인 거예요. 따라서 어떤 학설을 취하든지 간에 태아가 예외적으로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출생을 해야 돼요. 민법, 태아가 사산된 경우에는,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지 조건설이든 해제 조건설이든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맞는 짐이 되는 것. 따라서 맞는 것은 기역, 니음, 미음에서 1번이 답이 됩니다. 6번입니다. 미성년자 갑의 친권자 을의 동의 없이 자기 소유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였다. 병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거죠. 자, 일단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 됐다면 그러한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법적 지위가 지나치게 불리해줍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촉구권, 최고권을 인정해요. 1번, 친권자 을에 대한 병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권리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병은 추인하기 전까지 이러한 매매계약에 대해서 철회할 수 있는데 선의의 상대방만이 철회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거든요. 따라서 2번, 병이 선인 경우 미성년자 갑에 대한 철회권 인정이 됩니다. 3번, 병이 선인 경우 친권자 을에 대한 철회권 인정이 돼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선이라면 철회 상대방은 미성년자일 수도 있고 친권자일 수도 있는 거죠. 4번, 병이 선인 경우 친권자 을에 대한 거절권, 요게 X고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왜냐하면 요 거절은 언제 하는 거냐면 미성년자의 단독 행위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병에게 매도했단 말이죠. 계약이죠. 계약이니까 상대방은 뭐 할 수 없습니까?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알면서도 참 잘 틀립니다.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가 한 것이 계약이면 선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가 있고요. 미성년자가 한 것이 단독행위라면 선의 상대방은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절은 단독행위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계약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므로 4번이 X고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5번, 친권자 을이 병에게 이유 보류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취소권자가 이행을 했다면 법정 추인이죠. 따라서 갑 측의 취소권의 소멸, 법정 추인한 것이니까 취소권 소멸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7번입니다. 법인의 기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비영리 사단법인의 사원 중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정관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이를 두지 않거나 폐지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 주식회사의 이사에 영리법인의 이사에는 상설의 필요기간이지만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는 그렇지 않다. 맞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법상 법인, 비영리법인은 이사가 필수기간이고 이사회는 필수기간이 아니라는 거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3번, 직무대행자는 뭐냐? 이사의 서민행위가 흠이 있는 것이어서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법원이 가처분으로 선임하는 임시적 기관을 직무대행자라고 하고요. 이런 직무대행자도 일단은 임시적이지만 법인의 대표기관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4번입니다. 참 잘 나오는데. 자, 임시이사는 언제 선임하는 거냐면요, 이사가 없거나
이사의 결혼이 생길 때 그때 선임하는 것이 임시이사입니다. 법인과 이사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4번 임시이사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죠. 이익이 상반되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되니까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하는 임시적 기관이다. X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민법상 법인의 감사는 임의기관이다. 맞는 질문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이사회가 아니라 이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상설 필요기관이고요. 또 사단법인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사원총회가 있어야 되고요. 다만 감사는 둘 수 있답니다. 임의기관 둘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 답은 4번이 됩니다. 8번입니다.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이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대해서는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일단 생각해 볼까요? 자, 법인이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행위에 되냐면 대표기관의 행위여야 돼요. 또 대표기관의 행위가 무엇과 관련돼야 돼요? 직무와 관련돼야 법인에게 책임이 기속되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이 되고요. 주의하실 것은 법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그 대표기관 개인의 책임은 면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인과 대표기관의 책임은 부진정 연대 채무다. 따라서 피해자는 법인이나 대표기관 아무에게나 전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법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줬다면 법인은 대표기관 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따라서 1번 대표권 없는 이사는 말 그대로 대표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표권 없는 이사도 법인의 대표기관이므로 이미 틀렸죠. 이들의 행위에 대하여도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 X가 되는 거죠. 2번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예요. 그럼 결국 뭐냐면 직무와 관련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때는 법인의 목적 범위 행위고 이사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가 아니라면 법인에게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들이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따라서 법인의 목적 범위 외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법인이 책임지진 않고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자, 법인이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그 대표기관의 행위가 이코로 법인 자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법인도 사람이고 법인에게도 불법행위 능력이 인정된다면 그 법인의 대표기관이 한 그 불법행위가 누구 한 거죠? 법인 자신이 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법인 자신이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직원의 행위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 책임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3번 법인은 사용자로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X죠. 법인 자신 스스로가 한 행위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대표기관을 선임 감독함이 있어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그 책임을 면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4번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면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X. 따라서 피해자는 법인에게도 대표기관에게도 아무에게나 전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5번 피해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과실이 인정돼요. 그럼 과실액만큼 깎을 수가 있는 것이니까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에는 법원은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9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이사가 여럿이에요. 자 주의하십시오. 자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할 때는 각
법자가 대표하고요. 대내적으로 사무를 집행할 때는 이사의 과반수로서 결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가 여러 명이면 대외적으로, 외부적으로 이사를 대표할 때는 각자가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사무를 집행할 때는 이사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따라서 이사가 여럿이 있는 경우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의 과반수로서 대표행위를 한다. X. 대표행위, 법인을 대표하는 것은 각자가 하는 거죠. 대내적 사무 집행할 때 과반수가 필요한 것이니까 1번은 X입니다. 2번, 대표권 제한입니다. 일단 대표권 제한을 하려면 정관에 기재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정관에 기재된 이 대표권 제한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가 필요한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등기하지 않고 있다면 선의 제3자뿐만 아니라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았다면 법인은 대표권 제한으로서 그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지문은 X다.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에도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 X죠. 요 2번 지문은 참 잘 내는 지문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3번. 이사는 자기의 직무와 관련돼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포괄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리권을 준다면 이사라는 것은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3번, 이사는 그 대표권의 행사를 포괄적으로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4번, 또 나왔죠? 이익이 상반됩니다. 뭘 선임합니까? 특별 대리인. 법인과 이사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있는 경우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된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자, 법인이 해산하게 되면요, 법인의 대표가 이사가 아니라 청산인이 됩니다. 물론 이 청산인은 누가 하냐면 기존의 이사가 청산인을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5번, 파산 이외의 사유로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달리 정한 법 없다면 이사가 청산이 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10번입니다. 다음 중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유효한 행위가 되는 것은요. 일단 1번, 사단법인의 해산 결의 행위나 2번,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행위, 법원의 허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의 허가를 받는 거죠?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거죠. 4번 볼까요? 미성년자가 자신의 노무 제공에 따른 임금을 청구한다. 이거는 독자적으로 하는 거죠. 누구한테 허가받을 필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임금을 청구하거나 근로계약은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친권자에게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고요.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으니까 4번도 X죠. 5번,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받으면 유효한 행위는 뭐냐면 답은 뭐죠? 3번이죠.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을 넘는 행위는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11번입니다. 반사질서 법률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1번, 도박은 반사회적이죠. 따라서 도박 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차한 때, 금전을 빌린 때 그 대차 계약을 위한 금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자, 도박은 반사회적이니까 이 대차 계약도 무효고요.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다. 빌려주기 전이면 빌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빌려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반환을 뭐 할 수 없습니까? 청구할 수 없다죠.
2번 반사회 질서 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맞죠? 자, 이것도 제가 참 많이 말씀드리네. 자, 우리가 취소에서는 취소권자를 따로 공부합니다. 왜요? 취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사람만이 취소권자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무효에서는 누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를 공부를 안 합니다. 왜요?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번 반사회 질서 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아무나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 있어요? 자, 강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강박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강박 행위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 것도 아닙니다. 네 번째, 다만 그 강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뭐가 될 수 있어요? 무효가 될 수 있다. 네 가지를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한번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는 반사회 질서 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입니다. 4번 본처가 과거 부처 관계를 용서한 때에는 그것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라고 해석하는 한 그대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이거 맞는 질문입니다. 이 용서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주택관리단 시험에서 최근에 내고 있거든요. 제 용서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용서입니다. 근데 용서가 어떠한 법적인 의미를 갖게 되냐면 용서한 것을 가지고는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부정행위를 했어요. 근데 부인이 만약에 그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용서를 했다면 그 행위를 가지고 이혼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함부로 용서할 일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서라면 그 용서한 사유를 가지고는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4번 본처가 남편의 부척관계를 용서했어요. 그러면 이 첩관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것이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라고 해석되는 한 그대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이 용서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잘 안 냅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주택관리사 민법에서 용서가 나온 적이 있으니까 기억해 두셔야 돼요. 5번 법률행위가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인지 여부는 그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X죠. 자, 이 시점에서 법률행위를 했고요. 그 행위 효과가 1년 후에 이 시점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법률행위가 반사회적이지 아닌지 여부는 효과가 발생한 때가 아니라 언제를 기준합니까? 법률행위 시를 기준을 해야죠. 따라서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X고의 답은 5번입니다. 참고로 우리 민법은요. 다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해요. 다. 따라서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맞는 거고요. 법률행위 시가 아닌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뭐 반사회적이든 묶어들이든 뭐든 따지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되죠? X가 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2번이죠.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성립요건이 궁박경솔무경음이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음이죠. 따라서 그중 하나만 갖춰도 충분하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궁박은 어려운 사정을 말하고 경제적이든 심리적이든 따지지 않으니까 궁박은 경제적 원인에 의해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자, 3번 이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궁박 어려운 사정은 본인을 기준하고 경솔이나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3번도 맞는 질문이죠. 4번입니다. 자, 무경험은 결국 생활체험 경험의 부족을 의미하는데요. 특정 영역에서 특정 행위와 관련된 무경험이 아니라
일반적 거래에 있어서 무경험을 이해하거든요. 따라서 어느 특정 영역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를 의미한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요, 반사회적 법률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추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무이행의 전환은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5번,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인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무이행의 전환에 관한 민법 138조가 적용될 수 없다. X고요. 답은 5번이죠. 실제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거의 시험 문제를 내고 있고요. 이 정도도 좀 정리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13번입니다.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자, 통정허위 표시의 제3자는 누구냐면 통정허위 표,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통정허위 표시 후에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제3자거든요. 따라서 통정허위 표시 후에 선임된 파산관제인도 제3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X고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 통정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제3자는 선이면 보호되고요. 무과실은 필요가 없으니까 2번은 맞는 질문이죠. 3번, 착오죠. 동계착오는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유발된 경우에 취소할 수 있으니까 그 동기가 유발됐다면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 부분이 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고요. 4번, 통정허위 표시는 제3자 유무와 상관없이 당사자 사이에서는 항상 뭐죠? 무효고요. 5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서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14번부터 보도록 할 거고요. 민법은요, 다행히 나올 만한 부분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문제 중에서 그 해당하는 영역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정리하는데 충분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 강의는,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